일단 오늘 신문을 종결하지는 않았고요. 비슷하게 오후 3시에 소평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고, 징계 사유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거의 그 징계권에다가 그 징계권에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 절차인데, 이런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그 법치주의에 심각한 그 침해가 있는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치주의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그만둘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이 상태를 집행정지해서 회복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어쨌든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신청인 측 답변도 있었고, 어쨌든 그 오늘 신문을 종료를 안 하고 한 번 더 신문 기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에 한 번 다시 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신문을 하시기로 하신 게 좀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에서도 좀 이렇게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혹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그건 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재판이 이제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주장했던 바, 저희가 재판부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쳤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행화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그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는 마치 윤석열 총장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거나 검찰 개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까지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빨리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런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그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이 절차를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건 쟁송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다거나 또 폄훼한다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차기를 잡게 된 게 원고나 피고 쪽이 뭐 요구를 해서 2차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는요. 네. 그거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열람 등사를 신청을 했던 자료들, 거부됐던 자료들이 아마 그 거의 대부분,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늘 다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 재판부께서는 이제 다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가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더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열심히 좀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설득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윤선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